아, 이번에 할 게임은 미미크리맨이라는 게임이고요. 양쪽이 비어서 이제 오른쪽 쪽에는 이제 미믹이 뭔지 알수 있게 그리고 왼쪽엔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미믹이 이제 다크소울에서 유저를 잡아먹는 보물상자, 괴물 보물상자. 이 아래 두 개는 이제 유희왕 카드에 있는 미믹을 잘라왔고요. 자, 어찌됐건 저렇게 해서 미믹이 돼서 사람을 잡아먹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취해주신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해서 영상으로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오프닝을 본다, 보지 않는다. 오프닝 봐야죠. 볼까 한번? 약간 말이 크네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자, 볼까? 아, 잠깐만요. 아, 마이크가 안 보여서.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전설의 성검, 태양검을. 황금빛으로 뒤덮여져 있다고 전해지는 그 성검은 수반쪽 깊은 곳에 있는 연못 중심에 더러운 보물상자 안에 지금도 잠들어 있다. 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왔다. 그래서 말해도 미미크리맨이여. 넌그 보물상자에 들어가 미믹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용사를 덮치는 것이다. 성공했을 경우 원하던 성을 주도록 하지. 성을 받는데요? 하긴 용사를 죽일 정도면 성을 받아야지. 조금만 상자를 열어두고 검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욕망의 눈이 먼 용사를 덮친다. 후후, 완벽해. 후회하게 만들어줘. 검은 어떻게? 알아, 적당히 준비하고. 실패하면 자물쇠 걸어버릴 거야. 이게 보물상자인가? 이건. 그래서 보물상자는 뭘 넣어뒀지? 나뭇가지. 이미 크리맨이여, 이 원묘 소리가 들리는가? 아, 이거 미미의 신이다. 그 사람 같은데. 이것보다 용사를 처치하기에 태양검이 필요해. 얻기 위해서는 햄버거가 필요하다. 고기와 빵을 모아 합성함을 이용해 햄버거를 만들어라. 아이템 창에서 이제 위아래 키를 누르면 살수 있으니 잊지 말고. 마을에서 팔때 돈을 달라. 설명 들어야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이 게임은 아이템을 교환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추리한다. 보물 상자에 아이템을 놓는다. 성공하면 아이템 획득. 마지막 태양검 얻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메뉴에서 할수 있습니다. 콘솔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선택이 된다. 세이브 가능. 보물상자 아이콘을 선택하면 행동이 시작돼서 사냥감이 다가온다. 시간이 흐른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죠? 아, 다음 행동을 취한다. 약초소를 넣었습니다. 아, 빈 상태에서 처치할 수 있다. 슬라임은 얻어두도록 하자. 진짜 10개까지만 넣을 수 있고요. 아, 그래. 다음 사냥개 다가왔습니다. 어딘가로 가버렸다.
다른 슬라임에 이제 사냥감들은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없으면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이제 여기서 행동을 하기 전에 넣으면 된다 그냥? 약간 그 모바일 게임 중에 음식 집어넣어서 만드는 그런 게임 같네. 아 저번에도 이제 슬라임이 용사 일행을 죽이는 퍼즐 게임을 했었죠. 퍼즐 게임보다 내 취향이 맞을 것 같아. RPG일 줄 알았어? 얼룩말 사냥꾼. 원치 않는 거 선택해도 돌아가 버린다. 대륙말 시험을 해봐라. 아, 미미가미에게 아이템 한 개 바칠 때마다 힌트를 알려주므로 어려울 땐 많이 이용해보자. 어떤 아이템을 주더라도 들을 수 있는 정보는 같으므로 필요없는 아이템을 이용하자. 그래요. 좋은 아이템 줄 필요가 없다. 상대가 어떤 것을 원하는 추리한다. 보물상자에 아이템을 놓는다. 성공 아이템 획득. 응? 아, 된 거야? 아, 세이브. 이제 결정을 하면은 슬라임이 오겠죠, 아마? 그리고, 다시 결정을 하고, 잡아먹으면 되지? 아, 이렇게? 오케이. 세이브. 아, 도감도 성룡이라는 게 있네. 되게 심플한 게임이네요. 오늘 폴아웃보 할 거기 때문에. 아, 약간 이제 일찍 켰습니다. 저녁에 폴아웃보를 할 거기 때문에. 아무튼. 중간 일요일이기 때문에 약초를 이제 초식동물에게 미끼로 주고요. 저렇게 쉽게 잡을 수 있어? 얘는 안 될 거 아니야. 넘겨. 안 되죠. 슬라임을 잡아두고요. 우유를 먹어두고요. 얘도 안 되잖아. 얼룩말은 우유로 안 된다고 튜토리얼에 나왔으니까 아니겠지. 슬라임을 잡아두고요. 우유 그만 먹이자. 그냥 가라. 약초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고기 나오네. 우리 건달한테 고기를 먹여서 잡으면 뻥이 나오고 건달이 먹은 빵. 슬라임은 그냥 잡으면 되고 소도 잡을 필요 없죠. 이제 얼룩말은 이제 약초로 고기가 나오고요. 건달은 필요 없지 않을까? 우유랑 빵을 조합해보자. 아 설명해줘. 두 개의 아이템을 조합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듭니다. 합성 싶은 아이템 두 개를 골라 주황에 있는 아이템에 넣으세요. 자동 선택을 하네요.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고기와 빵을 합성을 하면 그리고 이제 보물상자로 이제 선택기네. 보물상자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햄버거가 됐네요. 오케이. 아 이제 내 차례죠. 우유 한번 해보자. 우유랑 빵 고기. 아 우유는 안되냐? 그러면은 빵, 고기, 햄버거. 일단 햄버거 하나 만들어 주지 혹시 모르니까. 이제 너는 뭐 넘기고 슬라임은 잡아먹고요. 우유는 있으니까 필요 없죠. 얼룩말을 잡아먹고요. 아야 이걸 그럴 뻔했네. 고기 먹고요. 빵을 다시 회수해두고요. 순서가 똑같아. 약초로 먹는 게 아닐까? 아, 걔 왜 데려가니? 아. 얘가 아니라 고기빵 하나씩 있죠. 먹고 한번 합성해 보자. 아, 이렇게 두 개가 있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우유랑 약초를. 안 되네.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나 봐, 아무것도. 우유랑은 되는 게 없네. 약초를 한번 해볼까, 그럼?
약초는 그냥 안 되나 본데? 합성에 안 들어가는 재료네. 우유랑 맞는 것도 없고.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냐? 어떻게 돌아가? 우유 하나 줘볼까? 아, 여기서 꺾으면 되는구나. 아, 자, 슬라임 먹고. 햄버거를 쓸만한 녀석이 나오는 거야? 고기 다 있잖아. 어, 필요 없잖아. 하나 먹이자. 고기 두 개로 합성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안 돼. 그러면은 고기 두 개. 안 돼. 빵 두 개 해보자. 그래. 탄수화물끼리. 아, 뭐야, 뭐해. 안 되는데? 그냥 여기서 되는 건 햄버거밖에 없나봐. 자판기도 있나보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약초를 하나 주고 대화를 해보죠. 아, 도감이 있어? 아, 이런 게 있군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콘솔을 이용해서 도감을 잘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가 엄청 많은데? X 또는 C를 누르면 이동속도가 상승을 합니다. 어, 그렇군요. 되게 잘 만들었네. 게임을 진행하면서 아이템을 얻으려면 빈 곳에서 아이템 채워집니다. 아이템 획득 행렬을 검은 화살표로 이어가고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아이템을 얻었는지에 대한 아이템 교환 루트도 표시해줍니다. 어, 우유가 있네 확실하게. 아, 이렇게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거 위에 메시지 윈도우엔 아이템 설명문, 그러니까 아이템 입수 방법이 표시가 됩니다. 달성률이 늘어나서 100%가 되면 컴플리트 완성입니다. 100%가 되면은 100% 훈련가 되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다른 엔딩이 있나 보죠. 아직 안 나온 것들은 내가 알 수가 없네. 여기서 빵이랑 융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괜찮아. 빵이랑 햄버거가 융합이 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아닌가, 그거는? 우유가 있고, 약초는 아예 안 들어가죠? 슬롯에. 우유 고기는 안 됐고요. 우유 빵도 안 됐고. 보자. 한번 빵을 넣어보자.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뭔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보자. 잡고. 우유 두 개고 이게 하나죠? 빵 두 개죠? 슬라임 먹고. 아, 다른 아이템이 안 나오는데? 빵에서 다른 걸 조합을 하면은 순서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점점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다른 애들이 나와서 쟤를 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약초는 안 들어가. 우유 고기 안 되고 빵 우유 안 되고 햄버거는 되잖아. 빵 고기면은. 약초 안 들어가고 햄버거 안 들어가고 이거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사실상 지금은? 우유 두 개죠. 고기 먹이고 고기 가져오고. 아, 잠깐만. 야, 뭔가 이상하잖아. 어, 고기랑 빵이야, 햄버거. 햄버거 했잖아. 햄버거 두 개나 했는데 왜? 뭐가 문제인 거야? 사람한테 먹여볼까 한번? 소용이 없잖아. 그냥 이거 1에서 3의 과정을 반복해서 깨는 거라며.
여기 재료가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쓸 거는 이거 세 개밖에 없고 빵이랑 고기를 하면 햄버거가 되고 우유랑 섞이는 게 하나도 없어. 우유랑 섞이는 게 하나도 없어. 사실상 이제 빵이랑 고기를 햄버거 만드는 거 웬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쵸? 먹여보자 햄버거. 아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아 얘한테 먹이는 거 난 갖고 있으면 알아서 해결된다는 줄 알았지. 하나 더 기다려봐. 얘 돌아올 때까지 확실히 조사해놨다고 봐. 아 이렇게 진행하는 거군요. 진행하는 법만 알면 되지 뭐. 이건 가짜지만 암상인이 갖고 있는 것 같아. 가보는 게 좋을 거야. 굴럭. 아 좋아요. 어서와라 냥. 뭘 찾냥? 본 적이 있다. 오 금총을 가진 녀석을 꼬시면 되네. 어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정보도 없는데 무리하게 결정했다. 한편 그때 태양검에 대해 알고 있다면 알려줘. 아 그래 물어볼게. 왜 찾는 거야? 당연하지. 성검으로 마왕을 물리치는 것이 용사의 일이지 않나. 싸움 옛날에 끝났는데. 아 또라이네요. 술 냄새가 나는데 네 개도 나눠주게. 어 술로도 꼬실 수 있나봐. 모든 필드 개방. 새사냥감 출현. 볼까 햄버거도 있고 다 있으니까 순서가 똑같네요? 다음 노파 약초. 저렇게 죽이니까 좀 기분이 쎄한데? 하얀 보석 나왔어. 다음 까마귀라고? 아 보석이지 까마귀는. 까마귀는 밝은 게 이제 국룰이죠? 계란 나왔어. 아 우유 만들어봐. 아 아껴줄까? 아 왜냐면은 지금 계란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야 아 없어 없으면 어쩔거야. 어떻게 만들었었죠 이거? 이거였죠? 푸딩. 일단 좀 진행 좀 해보자. 꽐라 돈다발 떨어져 있지 않을라나. 개소리야. 얘가 이제 술 주는 것 같은데? 아 상점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 어디로 가지? 그 암시장을 어떻게 가지? 햄버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우유 하나에 고기 하나. 아, 다 필요 없죠? 약초를 위해서 넘기겠습니다. 보석을 먹고 계란이랑 바꾸고. 돈다발이 뭔 상관이야. 한번 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필드가 다 다르네. 아 마을도 있고 숲도 있고 던전도 있고. 어 금총을 갖고 가야 된다고? 어 그래 해보자 한번 이거. 여기죠? 산타가 왔으면 야한 책. 마녀가 돼 보이겠어. 아 마녀 모자 같은 거 주면 되나보다. 지팡이나 평화롭기를. 아, 여긴 아니고요. 푸딩이 먹고 싶어. 그래 마녀 모자 생겼다. 요정은 빈병. 아 둘밖에 없어? 어 새로운 거 출연을 해야 되나봐. 아 약초. 치즈 같은 거 아닐까요? 제 뼈를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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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뼈가 우유를 마셔야. 그렇지. 어 빈병 빈병. 넌 약초라 그랬지? 어 약초 아니었어? 쥐가 좋아할 건 모르겠는데? 어 여기도 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니? 어 메리 크리스마스밖에 없어. 산타가 왔으면
아, 산타한테 저걸 주는 거구나. 제가 힌트를 주는 애고. 모자. 야, 참.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아, 잠깐만, 뭐 하냐. 요정한테 빈병을 주고요. 아, 치료해주는 요정이야? 신박하네. 막힐 때까지는 아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아, 요정. 치즈 나왔어. 편하게 만들었네? 아, 야, 아, 이렇게? 산타한테 양말을 주고, 양말을.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다. 그리고, 야한 책을 얘한테 주고요. 돈다발 나왔어. 아, 돈이 개지? 여기서 나왔던. 우유 만들어주자, 우유 없으니까, 얼른만 됐고, 빵 있으니까 됐고, 보석은 됐고, 계란 됐고, 빨라한테 돈다발. 술 나왔다. 이걸로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술 달라 그랬잖아, 용사가. 기본적으로 다본거 같죠? 합성을 해봅시다. 우유랑 계란이 푸딩이었죠? 그러니까 계란과 빵, 고기. 안 돼. 감이 잘안 오는데. 일단은 그분을 만나야지. 아, 햄버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얀 보석이 필요하다고? 그냥 아무거나 주는 것 같은데, 얘. 평원에 까마귀나 하얀 보석이라고 그랬으니까. 됐어, 일단은. 아, 수녀! 수녀한테 뭘 줘야 될까? 수녀를 안 해방했구나. 자, 다른 데도 확인해보자. 요정까지 다 했죠? 도적 치료해줬고요. 치즈 받았고요. 해골한테는 받아보자. 아, 야, 잠깐만. 뭐 나왔었지? 아, 빈병 나왔어? 자, 그러면 일단 세이브하고. 수녀 거를 해방하면 될것 같은데? 수녀의 보석 쓸래? 수녀가 마을을 평화롭게 할수 있는 거. 수녀는 빵 아니냐? 와인? 아, 너무 기독교. 진짜 와인이야? 아, 금이야, 금. 수녀의 애총, 금총. 금총 가져왔어요. 아, 좋아요. 생각보다 꽤 하는구냥. 이 검을 다음에 반드시 줄게. 이 나라 국왕이 가지고 있는 금보검이 태양검 소년으로 열쇠야. 그런 걸로 다음 금보검 가지 않아. 저 검이 됐는데? 일본 도가 됐는데? 그냥 도검인가?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까지 채워야 되나 봅니다. 금촌 물건이다. 야, 뭐야. 한편 그때. 야, 스토리가 다 계속 이어져. 빛나는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아, 금보검 말하는 거야? 아니죠. 태양검을 원하지는. 아. 도트로는 어림없지. 저 여자가 다음 문구인가 봐. 선배 수고하셨어요. 후배인 깜짝 상자예요. 내동댕이 친 용사 녀석. 삼촌 강아지한테 저도 힘낼게요.
내는 걸로. 새사냥감 출연. 볼까 이거 뭔지? 참철도. 여기까지 한번 쭉 가보죠. 아아 쟤구나. 그 와인 개가 없어졌네. 그쵸? 바뀌었어 바뀌었어. 주자. 주목법 생겼어. 다음. 마담한텐 보석. 어때? 우르슬라 건강하려나? 아 리본이 필요하고. 초콜릿을 준다. 도둑고양이한테는 생선? 없잖아. 고양이 잡아서 주면 되나봐. 어 댄서가 필요하네. 의상이 필요하고. 아 왜 이렇게 많냐. 편지 배달 끝났고요. 어 햄버거 좀 버릴라 그랬는데. 어 리본 나왔어. 리본 초콜릿이 먹고 싶어. 너 필요 없잖아. 아 이번에 푸딩까지 또 해야되나봐. 근데 우유를 만들어야 되네. 초코 코로네가 먹고 싶어. 방금 산 개빵 줄게. 참어. 생선이겠죠 이것도? 아니네. 아 잠깐만 일단 잠깐만 일단 알겠어 일단 알겠어. 미스터리 에그야. 그리고 다시 와줘. 아 일단은 어, 저기도 없네 이제. 우유가 필요하죠? 푸딩을 만들어야 되니까. 푸딩을 만들고 푸딩으로 꽂아서 모자를 뺏고. 모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함정인 거 아니야? 일단 리본을 달아서. 아 초콜릿 나왔네? 초콜릿 뭐 줬어? 나뭇가지. 아 재료가 된대. 아, 나뭇가지가 재료라고. 너무 떠있는 거 아니냐 갑자기? 초코 코로네라는 걸 만들어야 되나봐. 초코 코로네를 만들기 초콜릿이 필요하겠죠? 리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리본을 얻으려면은 햄버거 필요하고. 햄버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야. 이거였나? 아 잃어버린 게 있으면 다시 복구를 해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햄버거를 갖다 주고요. 리본을 받고. 채팅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리본 리본 리본. 그렇지. 초콜릿 받고. 초콜릿이랑 조합을 해서 지금 초코빵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일단 조합법을 좀 보자. 아, 모자에서 또 뭔가가 있네. 모자에서 조합을 하는 게 가능한 거야? 아니고요. 초콜릿이랑 빵이 필요하겠지. 일단은 우유 한번 넣어볼까? 계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고기 하나 확보해놔. 빵도 확보하고. 보석은 있기 때문에 넘기고. 보석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계란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어 되네. 됐다. 초코 코로네. 아 소라 초코 소라빵이네. 아, 맛있겠다 야. 초코 소라빵 찾으신 분 여기 있습니다. 어 개빵 나왔어. 개빵 되지 않을까? 보이기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생선처럼. 아 그렇네. 보이기만 보이면 되나 보다. 고양이야? 고양이 좋아하냐? 어우 옙. 왜 이게 나오냐. 아,
근데 야 고양이, 아 고양이가 어 팬티가 나왔었거든요. 고양이 안 돼. 잠깐만. 야, 고양이 여기는 없고 여기 라인은 없고 여기 라인은 뭐 있었어? 물가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 밥 먹을래? 내 생각에 밥은 안 될 것 같은데 조합이? 보자. 어? 밥이 조합이 된다고? 생선이랑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은 낚싯대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야? 아니 너한테 주는 게 생선인 거 아닐까? 그리고 밥이랑 생선을 해서 스시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아 여기 라인 끝났고 저 부인만 하면 될 것 같고 햄버거 머리 리본이었고요. 리본을 주면 초콜릿이 나왔고요. 초콜릿을 지금 뭐가 나왔지? 초콜릿 다시 구하자. 어 리본 햄버거 햄버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녀 모자 필요 없잖아. 마녀 모자를 버리자고요. 어차피 버릴 거 너한테 버려야겠다. 야 마을에 있는 미인마담 원래는 마녀였다고.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일단은 초콜릿 만들고 초콜릿이 고기랑 빵 됐다. 햄버거로 여기사를 쪼개고 내려가서 리본으로 해치우고 초콜릿을 얻고 초콜릿을 원하는 뭐하냐 왜 이렇게 많냐 여기 트렌트 또렌토한테 아 나뭇가지 받았구나 얘한테 받은게 아 그랬구나. 일단 마녀 모자가 필요하네. 푸딩이 필요하네. 걔네는 우유가 있으니까 아야 뭐해 푸딩 만들고 모자 받고 모자를 주고 이건 그 아이의 모자잖아. 꿀맛 아 낚시실을 받아서 낚시를 하게 해주는 거구나. 어 뭐야 아 낚시실이랑 낚시대가 둘 다 있어야 되나보다. 아 나뭇가지랑 아 그런가보다. 아 이럴 거면 내가 낚는 게 낫지 않나? 아, 사냥 능력은 끝내 전투력은 끝내주네.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 죽이네. 닥소울이야. 이제 생선이 필요하죠. 아, 생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밥이랑 생선 하면 되지 않나? 아 좋아요. 좋아. 스시랑 편지 나왔어. 전해진 편지라고? 공주님도 병에 들어가? 공주님 들어간다고 써있잖아. 숲에서 기다린다는 게 숲으로 가서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건가?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야? 한번 고양이한테 주는 건가?
세이브하고 해보자. 아기 골간에 마담 했지. 숲에서 상호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숲에서 팬티 갖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꼬이는 거 아니야? 너무 변태 같은데 그거는? 아, 아닌데? 물어보자. 초코코로네 너도 필요해? 잠깐만, 초코코로네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지? 말은 와 이거 번거롭네. 이거 손 많이 가네 게임. 이거 여기서 빵을 구해서 코론에 만든 건 좋아. 사용처가 중요하지. 근데 지금 초코코로를 원하는 게 쟤밖에 없잖아. 고블린 형제. 한번 왕한테 줘볼까? 아 너무 오래 걸려 초코코로는. 고양이 카페에 갔더니 투박한 아저씨 메이드가 있었어. 대화가 이거 눌러서 바뀐 거야? 아니네. 고양이 카페로 가라고? 고양이가 필요한가 본데. 아, 기사단장이 그건 것 같아. 기사단장이 그게 맞고. 얘한테 줘서, 메이드를 줘서 지금 이걸 받았거든요? 그리고 국왕에게 전해드린 편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해진 편지. 숲에 국왕이 있고 이걸로 꼬시면 된다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얘가 있었구나. 나 잊고 있어 얘 존재 자체를. 숲에 새로운 사냥감이 활성화되고요. 어디로요? 개똥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야 가져왔어. 그럼 진짜냥? 태양검소에 넣은 열쇠가 될 거다냥. 단순한 열쇠인 듯하다. 뭐야 태양검이다. 흔들기 손에 넣어서 넘기고 싶지 않았는데. 소뿔투구 남자가 가진 금주화가 너무 갖고 싶다. 따봉. 왜 녀석이 태양검을 가지고 있나. 아 이미 가면 뺏겼을 것 같은데. 보자. 어? 빵이랑 고기가 사라... 사라졌죠. 우유도 사라졌고요. 이게 뭐냐. 발결로 꼬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달걀로 꼬시는 거겠지? 아 까마귀가 알을... 아 너가 설마 알을 훔친 거냐? 아... 먹을래? 아니면 됐고. 마을에 아무도 없어요 이번엔? 숲에도 없고요.
던전에, 옷이 나왔습니다. 콜라라는 음료는 없을까? 없어. 미스터리 해보고요. 눈사람, 어. 너 보석 나옴. 눈사람이 바뀌었던 진홍색 보석. 전골이라도 먹어볼까? 전설의 냄비를 찾아왔는데. 아, 얘가 그 말을 주는구나. 고대 문서와 현자의 돌만 있다면. 뭐야? 병신이야? 그러면은 아무도 없어. 이미 없어. 이미 쟤는 갔어. 바퀴토리를 가져가자. 일본 게임인가 봐 이게. 이대로면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 이거라도 어때? 잠깐만. 그러면은 없지. 없지. 바퀴토리로 갑주를 받아갔죠? 콜라가 필요하다. 의외로 별거 없는데? 갑주. 불을 피워야 된다. 중간 과정이 현자의 돌까지 했죠. 아, 현자의 돌이 있으면은 고대 문서랑 그럼 조합이 되나 보다. 계속 얘기한 걸 보니까, 그쵸? 일단은, 아크톨이 있잖아. 필요 없잖아. 됐어. 세이브하고. 어때? 검은 애, 아! 콜라가 기어나오네, 이거. 딱 돼! 이제 불이 생겼으니까 에스키모인한테. 불을 주고요. 전골이 나왔습니다. 사용한 냄비야? 어떤 재료도 맛있게 될것 같대. 약초 전골 어때? 냄비만 나왔는데? 냄비가, 여기야. 뭔가 엔딩 분기점이었던 거 아니야? 나안깬거 있는 거 같은데 몇 개? 그 뿔투구한테서 아무것도 못 받았어, 나. 위스키를 혹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위스키 뭐아 그거 아닌가? 뿔투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물론이다 냥. 그보다 대금은 처리해야만 한다 냥. 안쪽에도 기억이 돈다. 아, 내 후배인가 보네. 깜짝 상자 아니군요. 맞네. 뭐야? 뭐야? 무슨 짓이지? 난 아무것도 몰라. 또 아닌 건가?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네. 내놔. 근데 잠깐만. 이거 바뀌기 전에 원하는 거 진짜 없어? 너가 원하는 걸 뭔지 모르겠어. 상자. 제가 원하는 게 뭘까? 엔딩 분기점일 것 같거든요, 저도? 열쇠를 받기도 했고요, 제가. 뭐야? 이렇게? 이렇게 주워 만드는 거. 뭉깅이랑 상관없겠다, 이러면은. 다한 거죠, 그럼 사실상? 갑주, 굴, 액은 됐고요. 갑주 주고, 제가 이제, 뭐가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에스키모가 이제 전골 줬고요. 이제 보석을 줬지, 제가. 눈사람 눈에 있던 거. 그리고 얘가 이제 책을 줬고, 두개 합성을 했고, 그냥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싶은데. 주자. 하나만 해도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구나. 세이브 일단 하고. 너무 멋지다, 그냥. 넘겨라, 그냥. 알겠다, 그냥.
아 좋아요. 금빛으로 빛난 성검이라고 해서 가져와 보니 진짜 그렇지도 않았으니 이제 아무래도 좋다냥. 나 재고 넣으러 갈 테니 비켜라 냥. 모든 사냥감이 출연했습니다. 이 숲에 용사가 출연했습니다. 뭐 용사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엔딩이 나뉘어져 있지 않을까 슬슬 여기서 공격적으로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봐야겠어. 손따발 없고요. 아, 나 알 것 같아. 술 주는 건가 봐. 어, 술이 용사가 술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술로 용사를 꼬시고 태양검을 다른 식으로 쓰는 건가 봐. 어, 처음에 그 풀투구 때 대화에서 나왔었거든요. 위스키 돈따발 구하려면은 모르겠는데. 어, 뭐야? 요리사 생겼어. 금총 줬던 애고 왕이고. 아, 도둑 고양이 얻어가면 돼? 생선 얻어가면 되네. 일단은 오케이. 초패기 고블린 형제. 와 이거 진짜 장난 없네. 스시 책, 야한 책, 우유, 아키토리. 아, 얘가, 아, 내 생각에 얘는 그 금검으로 될 것 같아. 왕을 꼬셔서 금검으로 될 것 같고 한번 해보자. 어때? 이건물 안 돼. 초콜릿. 와, 이거 장난 없네. 어렵네. 와, 진짜 어렵네. 늑대 죽여야 되고 고대의 빙룡. 와 이거 엔딩 많을 것 같다. 일단은 첫 번째 거 보자 그럼. 어? 일단 숲으로 가서 엔딩을 보자. 아 이거 분기점 게임이니까 쭈꾸루는 거의 다 분기점 여태까지 한 것들 원엔딩인 게임이 없어 여태까지. 일단 죽은 생각을 하자. 엔딩도 아니냐? 헤드 엔딩.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엔딩을 혹시 다 봐야 되나? 아 됐어. 나중 필요하면 또 봐 보러 가. 하, 행복부터 시작해야겠죠? 어. 쉽게 가는 게임이 아니구만. 아 헷갈려 슬슬. 초콜릿 초콜릿 금자 금단현상 있는 신부한테 먹여보고요. 폭탄을 주는군요. 아 사과와 헷갈 아 동물들도 다 멍청한가봐. 딱 돼. 아 왜 이렇게 많아. 모피 나왔죠 지금? 그쵸? 세이브하고 모피. 잠깐 설마 드래곤까지야? 어? 진짜네? 이게 이제 월강 대검의 아마 달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한번 꼬셔는 보죠. 월강검이 필요할 것 같다. 일단은 국왕을 소환해서 금검을 얻어보자. 아 돈따발이 기억이 안 나나. 큰일 났다 이거.
보석은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 보석은 연기가 없었잖아. 계란은 필요할 것 같고, 저도 필요 없고, 돈다발을 받기 위해서는 돈다발이 저저번 거였나? 소녀가 양말 줬지. 양말로 산타 했지. 산타가 상자를 줬지. 상자가 아무것도 안 줬지. 필요 없지. 그러면 고양이를 손에 넣어야 돼. 고양이 하면 개빵이 필요하고, 그러면 초콜릿과, 아, 소라빵 있구나. 이 개빵으로 고양이를 낚아서. 아, 암기 게임 됐냐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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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야? 세계 최강이래. 어? 다른 분야에 새겨져 있다. 월광검 불 때리는 느낌. 에이, 잠깐만. 여기죠? 마검사 태양석. 아야, 뭐해? 태양검. 세이브하고 세이브하고 내 생각에 엔딩은 여러 개 본다고. 어, 아, 조합법 생긴 거 아는데 누가 뭘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 조합법은 이걸로 볼 수 있는데 그, 아, 돈다발을 가는 과정이 기억이 안 나요. 과정에 뭘 줬는지. 아, 야한 책이랑 이거. 아, 보물상자랑 보물상자가 가능하다고? 아, 그렇구나. 아, 괜히 있던 게 아니었구나. 아, 과정을 보니까 또 보이네.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 내가. 돈다발. 어어, 괜히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만 내가. 다 술. 용사를 술로 꼬시자. 검 술로 먼저 꼬시고 그 다음에 술. 어, 뭐야, 안 되네? 어, 그러면 세이브하고 태양검 한번 때리자. 이 눈부심 드디어 찾았어. 윽. 함정인가 제길. 이쪽이다 병사들. 야한 책 나왔잖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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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멸이라고. 내 것이다. 아, 뭐야? 엔딩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아, 오.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어, 다른 엔딩 있나 한번 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감을 해?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어, 굿 엔딩, 넘버 2. 용사를 물리쳤다. 아. 아, 계속할래, 그러면은. 어, 나 100%로 한번 해볼래. 뭐가 부족해? 이쪽 라인 아직, 아, 이쪽 라인 아직 안 끝났어? 여기 있네. 태양검은 끝났고 아래쪽. 아, 여기까지 태양검을 완성하는 루트네 이게 다. 그럼 금손이 뭔가 있어 지금. 금손, 금총, 금주화. 어, 그쵸? 금손, 금총, 금주화로 뭔가 만드는 것 같아. 금 트리플, 트리플 골드로 뭐 만드는 것 같아. 만들어보자. 아, 아, 맞다. 술로 그거였구나. 팬티였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수녀.
금총 받고요. 편지로 왕을 불러내고, 그쵸? 스시랑 일단은 부르기 전에 이것부터 하자. 고양이를 꼬시기 위해 생선이 필요하고, 아니야 빵이 필요하지. 개빵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초코 소라빵이 필요하구나. 빵이랑 일단 빵. 아 이거 말고 여기 말고. 초콜릿. 초콜릿 먹으려면 햄버거 필요하구나. 맞다. 아, 손 많이 가네. 아, 세이브하고 햄버거 하고 됐고. 아, 제가 아 고기가 있어야 되지. 고기. 빵 됐고, 햄버거가 아, 리본이 되고요. 야 햄버거라고. 햄버거. 아 정신 안 차려요. 그리고 조합을 해서 초콜릿과 초코 이거 만들고. 아 왜 넘겼어. 다음? 그렇지. 얘로 개빵을 손에 넣고, 개빵으로 고양이 손에 넣고. 아, 고양이 정신 차려. 마치 캐릭터 능력치 군림하다가 좋은 스탠 넘어가는 그 느낌. 간접체험. 얘한테 이제 메이드복을 받고요. 메이드복으로 타냐의 빤스를 손에 넣고요. 빤스가 있으면 됐죠 이제. 여기는 그러면은 편지를 얻기 위해서 스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을 줘야 되고, 검을 갖기 위해서는 금총이 필요하다. 아, 극혐. 시간이야? 금총 또 줘야 되는 거 그러면? 아니야. 검 내놔. 안 돼. 금총 안 돼, 지금. 봐야겠어, 한번. 사무라이를. 자고 있는 사이에 도난당하니 소생의 불찰. 도난당했다고? 아 혹시 다른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나? 아니야 왕이 있겠지. 전부 활성화 됐다면 왕이 여기 또 있겠지. 내가 못 봤을 때 용사 다음 아닐까? 아닌데? 편지를 줘야 돼. 편지를 줘야 되고. 이게 있어야 돼, 3절도가. 근데 3절도를 어떻게 구하지? 이게 좀 혐인데? 아, 또 도둑 맞았다 그랬으니까 고양이 갖고 있으려나? 얘한테 물어보자. 거죠? 아야 그물 녹여서 그말을 만든다. 내거 받으라고. 그물 얻어야 되나봐. 그냥 그물 금주화를 먼저 얻어야 되나봐. 만능화폐로 이것만 얻으면 되겠지. 금조각을 얻어야겠네. 좀 심한데. 가부 올 것 같아.
잠깐만요. 씨. 콜라를 누가 원했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가 원했냐? 뭐야, 뭐 줬어, 뭐 줬어. 아, 금화 줬어, 금화 줬어, 금화 줬어. 금화를 줬어. 금조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금화는 그냥, 아, 잠깐만. 아씨, 봐야겠다. 일단 바꾸고 생각해. 불 받고요. 중요한 거 잃어버렸어, 또 와. 일단 에스큐브한테 가서. 불을 더 전구를 받고. 엠비를 받고. 금조각이 안 되는데? 금조각이 아닌가 봐. 열쇠가 없어서 어차피 못 얻어. 그러면은. 일단 금총을 얻었고요. 주게. 금총이랑 주게만 한번 합성을 해보자. 안 돼. 그리고 금주화가 합성재료 있어. 그러면은 일단 편지로 소환을 해야 되는데 주요법 얻을 방법이 없네. 그게 크네. 도둑을 맞았대 얘는. 도둑을 맞은 걸 나한테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알아 도둑 맞은 거를. 누가 훔쳐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고액 훔쳐갔겠지. 일단은 질문을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아. 막힐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엔딩 두 개 봤죠? 다시 듣고 싶네. 아, 이 새끼. 야,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보니까 이 루트만 타면 돼. 여기 있는 루트만. 몇 개 안 되잖아. 금검과 금총을 융합하는 것 같아. 그쵸? 이걸 융합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왕을 불러오려면 편지를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편지가 지금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천사를 꼬일 수 있지 않을까? 아. 금주하는 편지 배달. 스시를 스시를 잔뜩 먹을 수 있다. 아, 잠깐만. 아, 이 편지를 그 여자한테 주면은 왕이 출연을 해요. 이게 숲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팬티로 금보검을 뺏는 건데. 않네. 내 생각 여기서 두 개로 융합을 해서 뭘 만들고 이거랑 이거를 융합을 해서 일로 빠지는 것 같거든요. 이쪽 루트로? 그러면은 너랑 두 개가 돼야 되고 일단은 왕을 불러야 되는데 왕이 없어. 닌자에게 입수를 했는데 입수가 나오는구나 여기서. 좀 뭔가 생선을 생선. 맞아, 금총을 거래잖아. 근데 금총 거래가 안 돼 지금. 다 팔렸으니까 돌아가래. 불도 뭔가랑 조합된다고요? 잠깐만요. 불 어딨지? 아, 그렇네? 불이랑 치즈 한번 해볼까? 불이랑 치즈 한번 해보자. 아, 불이랑 금총을 해서 녹여라? 아, 그런 거 같네, 진짜. 아,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콜라가 필요했죠? 콜라를 먹으려면은 계란이 필요하네. 거의 조합 마스터.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
다 하고 올걸 두 개. 어우 손가락 아파. 어우 됐다 됐다 됐다. 아 이거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검은 액체. 아 불과 금총. 야 대박이다 이거 맞나봐요. 감사합니다. 녹인 금. 녹인 금으로. 아 자, 어디야. 자네에게 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잠깐만요. 와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도금과 금총. 이건 됐고. 도금이 생겼다고? 어 이게 이렇게 이어졌네? 도금과 태양검은 아니겠지. 도금과 뭔가를 연결하면 남는 거 있나 보자. 뭔가 있을 것이야. 저렇게까지 길게 연결될 줄 몰랐다. 아 폭탄이네. 아 폭탄 말고 또 있을까? 폭탄을 얻으려면은 초콜릿이 필요하다. 뭐해 고기. 아 뭐해. 오 결정. 여기였나? 여기 맞다. 아 뭐하니 뭐하니 뭐하니. 초콜릿 했나? 초콜릿을 중독자한테. 아 뭐하는 거야. 아 뭐하는 거야. 그렇지 중독자한테. 그리고 폭탄이지. 야 이거 게임 대박이네. 아 잠깐만. 와 이게 금폭탄? 금폭탄은 뭐냐? 어 이거 갖다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리모컨으로 폭파 가능. 야 고양이한테 복수하는 엔딩인가? 그래 고양이는 날 너무 능욕했어. 가실래? 누군가한테 작용을 시켜서 금폭탄으로 엔딩선을 본다. 금을 좋아하는 건 일단 고양이였고 일단 여기서 다 완결이 된 데다가 여기까지 올라갈 선이 있나? 있을지도 혹시 모르잖아. 주는 걸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면 미미광한테 주는 건가? 미미광한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아 큰일 날 뻔했네. 세이브해서 다행이다. 아, 분명히 마지막 하나다. 잠깐만요. 저 주화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 미스터리 에그요. 잠깐만요. 미스터리 에그. 미스터리 에그. 아 시프트 누르지마. 미스터리 에그 줘봐. 아니네. 주화랑 주화가 지금 융합이 된다는 건데 써있기로는 이렇게 융합하는 거는 좀 위치가 안 맞는데. 애초에 융합도 안 되고. 주화랑 녹인 철? 녹인 금화?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와 이거 진짜 소름이다. 저기 연결이 됐단 말이지 두 개가? 와 위치상으로 너무 협인데 저거는. 주화도 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일로 간다? 이게 융합이 맞을까? 아 감이 안 오는 게. 어 감이 안 오는 게 왜냐면 여기 짝대기가 있었잖아요. 불이랑 폭탄은 내가 그거 보고 한 거거든요. 이번에 짝대기가 지금 없죠. 그러면은 지금 1차적으로 작용을 시켜서 진행을 보는 것 같은데 한번
용사에게 데려갔다 오죠. 혹시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시스템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개로 조합된 게 주화예요, 저거. 그리고 하나 주화를 먹으려면은 다른 쪽이 필요한데 열쇠가 필요합니다. 다 아닌데? 주화도 이제 조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화가 이제 조합이 된다. 아, 리모컨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그렇네. 리모컨으로 폭파 가능하다. 리모컨을 만들어야 되네. 근데 리모컨이 너무 뜬금없는데? 아, 리모컨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뭐야? 그리고 여기에 요정 귀신 공주님 모든 게 들어갈 것 같은 빈병. 이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귀신이랑 공주라는 게 나온 게? 귀신이랑 공주가 있나? 아, 조금만 생각을 해봐야겠다. 태양의 검과 폭탄을 조합할 수 있나? 아닌데. 무엇이냐? 조합이 아닌 건가? 조합에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어. 만약에 조합이 된다면 주화랑 무언가를 조합한 다음에 다시 폭탄을 조합을 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있다면은 일단 그냥 우린 게 낫고요. 그러면은 설마 여기 있는 거랑 조합되진 않겠지? 여기 마무리가 됐으니까 편지, 스시, 생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치즈를 어떻게 구했었지? 부상당한 여도족이 줬어. 또 다른 엔딩이라서 공주라는 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야한 책으로 용사를 꼬신다. 야한 책으로 용사를 꼬신다. 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조합을 100으로 만들고 용사를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아, 조합을 모르겠네, 이거? 여기 점점점이 있는 게 이유가, 아, 이게 넘어간다는 그런 표시인가? 당장은 뭐 약초 시작돼서 많은 거를 했는데. 이렇게 막힐 때는 타협을 한다. 검색의 힘으로. 아, 저 알아버렸습니다. 알아버렸는데 되게 짜증나네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나도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믿기지가 않는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지금. 아,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 좀 봐야죠, 한번. 나도 될지 모르겠다. 되는 거 맞아? 아무래도 좀 황당한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상한데? 아, 그게 아니라, 아, 그거, 그게 아니라, 그런 거면 차라리 내가 이해하겠는데, 아, 좀,
좀 기괴합니다. 일단은 보시죠. 일단은 나도 써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해서 일단은 콜라를 조합을 하고 100%를 채우라는 게 100%를 채우 계속하기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알겠는데, 아, 나 너무 이거 좀 황당한데 좀 이해가 안 돼. 아, 얘입니다 목적이. 콜라는 제밖에 안 먹죠.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고 일로 가서 이렇게 하래요. 잠깐만. 그럼 도감이 안 됐는데? 아닌데? 암상인한테 폭탄을 갖고 가라고?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 던전에 암상인이 있고 금폭탄을 갖다 주래요. 욕을 왜 합니까? 여기서 나와? 도감에서 제일 비쌀 수 있다고? 잠깐 뭔 소리야. 100% 됐어. 나는 제 암상인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게 여기 있었잖아요. 세 개 됐네? 이제 보면 되나? 게임 잘 재밌게 만들었는데 왜 그럽니까? 자, 재밌는 게임입니다. 이제 엔딩 보면 되나? 네, 배드 엔딩 다 본 거죠? 방금 맞아 죽는 것까지. 단책 봤으니까 전멸이라고. 잡았습니다 마왕님. 팬티야 결국? 아, 기승전 팬? 용사 이름표가 붙은 팬티가 아닌가? 잘했구나, 미미기여. 보상으로 말한 성말이지, 기다리거라. 준비한! 왕성 프라모델이다. 마왕을 쓰드린 미믹은 새로운 사냥감과 살골 찾아 여행을 떠났다. 태양감과 함께 모습을 감춘 미믹은 모험자들에 의해 성검의 수호자라는 새로운 전설을 만들게 된다. 엔딩 크레딧.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이게 진엔딩인가 보죠? 모든 엔딩을 봤어요. 네 개 엔딩을 전부 다 봤죠?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저는 일본 분이 만드셨네요. 성검의 수호자 엔딩. 다른 게임에서 다음에 뵙도록 하죠. 뭐야. 오늘 저녁에 폴아웃 방송합니다.
용사가 용사긴 하다. 다 죽었는데 용사만 한번 살았잖아? 용사만 두 번 당했잖아. 보물상자 안에 몬스터가 어 뭐야 천년 후의 싸움 굿엔딩 넘버원 어? 어? 5963 어 클릭 안하도 하나도 안되는데? 아 이게 엔딩이구나 그냥 1시간 8분 51초 도감자석이 100% 굿엔딩 넘버원 천년 후의 싸움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도감자석 100% 아이템 도감에 메모가 추가되었습니다. 아, 메모가 추가됐대. 한번 볼까요? 뭐가 메모인데? 메모가 추가됐대. 메모.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내용을 펼칠 수가 있다. 읽어보죠. 아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미믹을 보면서 미믹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벤트 같은 게 떠오르는 걸 상상하면서 만 넣은 거라고 해요. 하긴 뭐 그런 게 떠올라도 게임에 넣으면 너무 게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크소울 미믹이 잡아먹는 것만 해도 짜증나는데 폭탄 터져가지고 막 자살하는 생각하면 끔찍하죠? 되게 참신하죠 게임이. 사실상 이제 게임에 이제 요소가 많이 필요한 게임 플레이 타임을 길게 요구하는 스팀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런 장르가 나오기 어렵잖아요. 특정 몬스터만 갖고 게임을 풀어나가는 거. 왜냐면 이제 스토리를 떠나서 할 수 있는 행동 자체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적은 행동인데도 재밌게 잘 나왔네요. 볼까 한번? 엔딩 발생 조건. 다 봤네? 마지막으로 작은 소재는 뭐야? 초콜릿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아 그래 비밀 상점이 있대. 야한 책 또는 돈을 넘기면은 무언가 새로운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페이지로 가고요. 저기 다 봤는데 이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보내주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 보내해볼까? 마왕에게 돈이나 야한 책을 주면은 자 그러면은 꼬마애가 필요한 걸 줘야죠. 꼬마애가 필요한 거 아 아니지 아니지 치즈를 줘야 되지. 우유를 해골에게. 자 가자. 생소한 조합이라서 좀 헷갈리네. 아니지 아니지 어린애를 데려가야지. 아니지 아니 뭐지? 정신 나갔나? 너니? 엔딩 봤더니 머리 가부었나봐. 내가 멈췄어. 일단 야한 책이 나왔죠 지금. 그러면은 마왕에게 가서 보고를 해보죠. 이게 다야? 아 돈이 그 돈 나와도 하트겠네. 자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른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혹시 뭐
재밌는 게임 혹시 제가 해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너무 꿀잼이다, 혹은 이제 게임을 만드셨는데 한번 누군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던가 아 너무 뻔뻔한가? 어찌됐건 여러분 추천해주신 게임 감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 아, 저는 이제 저녁방송 뵙도록 하죠.